특히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이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천국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구현됐어요.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만들자는 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죠. 사도 요한은 그 모셨던 제자라 그런지 요한계시록 보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입장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바래서 휴거론의 주장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더 유대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최고 엘리트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고 이런 개념이 다시 휴거론이 있죠. 사도 바울 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불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좀비로 일어서면 안 돼요. 영적인 시체는 뭐죠? 영적인 몸으로 일어서고 또 어때요? 한쪽에서는 자,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바로 영적인 옷을 입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시냐면 지상까지 안 와요. 구름 위까지 오셔서 구름 위에서 만나서 거기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구분 안 하고 막 읽으시면 이게 다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휴거론자입니다. 우리가 올라간다. 왜? 지상은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지상의 이 땅적인 거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산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말이 좀 매정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죽었다. 끝났다. 아시겠죠? 예수님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또 바울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예수님하고는 다른 입장이다.